석가모니 3000년 후에 미륵이 온다고 그러잖아. 그 미륵이 여기 자기들이 내 이름을 미륵이라고 불러준 게 그게 문제지. 그래 안 그래? 미륵은 한문으로 미륵이야. 미륵. 근데 인도 말로는 산스크리트로 뭐라 그래? 뭐라고 그래? 마이트리아. 마이트리아. 그러니까 마이트리아가 다시 메데아로 바뀌어. 마이트리아, 메데아. 그러니까 메데아가 메시아로 바뀌어. 그러니까 미륵 하니까 메이트리아 이렇게 바뀌다가 나중에 메데아 바뀌다가 메시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이름들이 온 거야. 기독교로 왔지, 불교에서. 그래서 천주교는 염주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유럽의 모든 절 이름은 옛날에 교회 성당 이름이 사원이야. 사원. 그리고 모든 신부가 성녀였어. 이름이 성녀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야, 가톨릭이? 불교지. 그게 인도를 통해서 들어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종교의 흐름을 쭉 보면 하나야. 하나에서 자손이 뻗어나간 거야. 거기서 이슬람이 퍼져나가고 다 퍼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의 뿌리도 볼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미륵이 중국말로 우리나라 한문으로 미륵이지. 저 사람들은 마이트리야. 그죠? 메데야. 메시아.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어머니가 마이아야. 예수 어머니가 마리아야. 마리아야. 똑같은 이름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가 석가모니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처럼 돼 있어. 근데 석가모니 어머니 이름이 뭐야? 마야. 마야지. 예수 어머니가 마야야. 마야. 석가모니 어머님이 마이아야. 마야. 그런데 예수 어머니가 마리아지. 그게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관세음보살이 있고 저쪽엔 천사들이 있고 다 그래. 그렇게 맞춰져 있지? 그러니까 종교가 한 바퀴 도는 거야. 동방에서 서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일로 돌아온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 이동은 여기서부터 무한대 차원. 알겠죠? 무한대 차원이야. 무한대. 무한대 차원. 무한대 차원. 알겠죠? 무한대 차원이다. 무한대 차원. 그러니까 이 무한대 차원에서 오는 거야. 여기가 비행접시 한번 띄워봐. 내가 가는 비행접시가 촬영이 됐지? 그죠? 내가 옛날에 저기서 간다고 그랬지? 근데 낮에도 잠깐 졸면은 가요. 내가 낮에 저기서 앉아서 강의 기다리지? 그럼 백군 가서 하루에 일하고 오는 거야. 그럼 내가 눈을 싹 감으면 바로 올라가면 항상 대기하고 있어. 바로 0초 만에 와. 그럼 0초 만에 탁탁탁 갔다가 탁 내려오는데 그게. 여기에 1초가 거기서 10년, 20년이야. 얼마나 길어, 그지? 그러니까 뭐 잠깐 올라가서 본을 봐도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내려오냐. 자, 봐. 이거는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자, 잠깐. 이 화이트홀에서 비행접시 나오지? 화이트홀에서 비행접시 나오지? 이 비행접시를, 이 영상을 10배로 줄여. 영상을 10배로 줄여봐. 더 선명해지게. 이 영상을 10배로 줄여. 좀 줄여보라잖아. 사이즈를. 그러면 요게 더 선명해질 거야. 그지? 더 줄여봐. 여 보이죠? 여기에 깔때기 같은 게 있죠? 좀더 다시 틀어. 다시 화이트홀 나오게. 이 비행접시가 오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 잡아. 번쩍해요. 자, 번쩍해. 잠깐, 잠깐. 번쩍할 때 스톱을 시켜버려. 자, 여기 있지? 여기 비행접시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이트홀, 요게 백궁 시간으로 들어온 시간이야, 벌써.
딱 하면은 여기가 백궁에서 출발한 시간이야. 여기 백궁에서 출발하면 지상에 도착이야. 무슨지 알지? 여기 들어있지 비행접시가. 이게 백궁에서 출발한 시간이야. 이게 백궁에서 불이 팍 켜질 때 화이트홀이 촥 켜진 거야. 120억 광년 거리가 얼마나 길어? 그거를 관통해서 온 거야, 이게. 그게 0초 만에 거기서 출발하면 이게 도착 시간이야. 여기서 뭐가 나오나 한번 봐봐. 슬로우로 들어봐. 스노. 자, 비행접시 여기 화이트홀 없어졌지? 화이트홀이 딱 없어지면서 여기 나오지, 비행접시. 그런데 요 위에 불이 다시 켜진다? 요거는 나를 태울 준비가 됐다, 이 소리야. 처음에는 빨간 불 없죠? 이제 잘 봐. 요게 삿갓같이 생겼지? 요 빨간 불 바로 켜지지? 켜지는 건 집에 도착한 거야.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쫙 밟으면 뒤에 빨간 불 켜져, 안 켜져? 아까는 불이 안 켜졌을 때는 백궁에서 도착한 시간이야. 딱 출발 시간이고 지상에 오면 빨간 불이 딱 켜지지. 이거 누가 조작했나? 이거 조작한 틀린 것 같아? 아니에요. 천하 없는 기술로도 이건 안 돼. 자, 다시 원위치 해봐. 자, 시작. 번쩍하지? 그건 비행접시가 나타났지. 스톱! 아, 요즘 목 모양이 좀 좋을 때 세워봐. 빨간 불 켜지기 직전. 요 켜지기 직전에 여기 하얗지? 요 하얗죠? 요 하얀 불빛이 있는 동안은 이동이야, 이동. 이동. 자동차 브레이크에 빨간 불이 안 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와야 되면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서야 되겠지. 정지 신호야. 그런데 내가 올라타는 거야. 잡아. 조금 가봐. 아, 불이 딱 켜졌지. 그러면 여기가 내 방위야. 여기서부터는 비상이야. 이제 빨간 불이 탁 켜지면서 내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요 천사들이, 내 하늘궁이지? 요게 초소지, 초소. 그러니까 저 비행접시가 초소 크기보다 좀 길지? 되게 크죠? 2m, 한 4, 5m 되죠? 저 사이즈야. 저게 실내에 들어갈 때는 요거보다 10억 배로 작아요. 밥, 효숙이 집에 밥 왔을 때 요만했죠? 내 입술에도 닿고 그랬죠? 그 모양과 디자인이 똑같아. 자, 박효숙 집에 그때 나타난 밥에 비행접시 타고 왔던 모습 보죠. 털어봐. 그 내가 효숙사한테 내일이 밥의 생일이니까 내일 밤 1시에 사진을 찍어라. 그 밥이 온게 눈으로 안 보인다. 그 비행접시가 나올 거다. 그랬거든. 찍었는데 나왔어. 맞아, 맞아. 자, 이게 집이야. 여기 보이지, 여기? 요거야, 요거, 요거. 자기 의자야. 그거 왔다 갔다 하지? 요거야. 근데 요걸 이제 효숙 씨가 자세히 찍었어. 잡아. 요거야, 요거. 보이지? 요건데. 아, 요 가지? 요 돌고 있지? 요 보이, 뭐 도는 모습이 보이지? 이 뭔가 횡적으로 뭐 에너지가 보이지? 저거야. 내그 비행접시 볼때 아까 사각으로 생겨서 안 생겨서. 밑에 깔때기 위에 사각으로, 그것만 지금 보이는 거야. 이거 털어봐. 왜 세워놨어? 털어. 계속 털어놔, 이거. 가지. 어디 가면 내 얼굴로 가요. 자, 계속 따라가봐. 이거 그때 효숙 씨가 보여줬지, 그지? 여기 있지? 여기 가서 어디로 가냐면 내 있는 데로 가. 여기 자기 자리야.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모습이야. 또, 올라가지, 올라가지. 여기 밑에 뭐, 날개 같은 거 보이지? 보여요? 여기 내 얼굴에 가서 내 입술에 올라가. 여봐. 내한테 왔지, 여기. 여봐. 그거 머물러 있잖아, 내 입술에. 여기 왔다가 내려가, 또. 털어봐. 저기,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게, 요게 자기, 여기가 자기 의자야, 요게. 여기 자기 의자, 자기 앉던 자리야. 요 자리가 자기 앉던 자리야. 요 사각 보이죠? 요 사각에 깔때기가 있는데 너무 축소되니까 요것만 보이지. 요거를 잘 보고 내걸 털어봐.
그러니까 밥이 온 거, 요게 자기 의자야. 내 거, 그거 아까 그거 틀어봐.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행성 간 이동이 아니고 차원 이동. 비행접시를 보는 거야. 잘 봐요. 이게 딱 나왔지. 블랙홀에서 탁 나옵니다. 이제 화이트홀에서 탁 나왔지. 요 깔때기 보여요? 그게 사각이야. 요거, 요거 보이죠? 하얀 거. 아까 밥이 보인 게 그거야. 그거, 사각. 요는 너무 허리 작아지니까 안 보여, 이게. 아주 작아버리니까 보이겠어요? 이거는 크니까 보이지. 이거는 내가 탈 비행접시는 침체만 하자라 봐. 그죠? 되게 큰 거야, 이게. 근데 밥한테 나타나는 거는 이거보다 10억 분의 1 정도 줄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보여? 요거, 사각. 틀어봐. 뭐죠? 도착했죠? 이게 막 이동하죠? 이게 내 영이 올라간 거야. 내가 올라탔단 말이야. 근데 가죠? 가면서 번쩍해. 좀 있어봐. 보이죠? 백궁 도착이야. 이게, 그게 블랙홀이야. 조금 전에 본거 있잖아. 그게 어디, 다시 해봐. 어디서 번쩍하는가 잘 봐. 여기서 이제 나타났어. 나오지? 여 보이죠? 빨간불 켰지? 여기까지 여기 태우고 나니까 빨간불이 있나 없나? 없어졌지? 이렇게 됐지? 그지? 그리고 조금 이동하니까 번쩍하지? 어? 블랙홀에 들어간다? 들어갔지? 내방 쪽에서 블랙홀로 샥 올라가는 방향에 불이 켜졌지? 거기에 들어갔다 소리야. 블랙홀에. 딱 들어가면 번쩍하면서 백궁 도착 시간이야. 잘 봐. 잘 봐요. 멈췄지? 이제 이게 움직인다? 움직이죠? 이게 내 방에서 내가 올라가는 거야. 탔죠? 가죠? 번쩍하지? 좀 있어봐. 여기서 블랙홀이 일로 나타날 거예요. 털어야지. 왜 끊어졌어? 다시 해. 자, 다시 해. 왔지? 자, 왔지? 올라탔지? 여기 딱 멈췄잖아. 올라타니까 이동하지? 야, 야, 번쩍하는 게왜안 나타나? 그래. 이거 있잖아. 이 번, 여기 내 있는 데서 번쩍 뭐가 보이죠? 요게, 요정, 요게 블랙홀로 들어가서 이미 백궁에 도착했다 신호야. 요 불이 딱 돌으면은 블랙홀이 보이면 도착이야. 화이트홀이 보이면 도착이고. 재밌잖아. 그래서 이것이 말이에요. 이 천사가 내가 올라가 버리고 나서는 이게 다시 원위치 됐지. 그지? 다시 시작해봐. 이게 어떻게 바뀌나? 요거 바뀌는 건 이제 좀 주시해요. 날카롭죠? 왜 이게 나오나? 지금 우리는 비행접시, 차원 이동 비행접시를 보는 거야. 번쩍해요. 내가 탈 때까지만 빨간불이 있지. 그럼 내가 타고 나면 이놈이 내가 이제 이게 막 움직이죠? 이제 탔어. 갔는데, 요게 백궁 도착이야. 속도 빠르지. 그러면 몇초 만에 가냐? 0초 만에 오고 0초 만에 가는데 내가 타는 시간. 저 화이트홀이 내 지붕 위로 올 수가 없어. 지붕이, 내 지붕 위로 내려오면 안 돼. 에너지가 강한 거니까 옆으로 떨어져야 돼. 그걸로 탁 조절하면 거기서 내 있는 데 이동하는 거. 그게 몇 초가 걸려. 봤잖아.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시간에 백궁 도착이 빠르죠? 그것만 올라타면 가죠. 그건 지구 우주 어디든지 0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시간과 시간하고 그죠? 공간하고 거리하고 온도. 중력, 그죠? 요 다섯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는 이게 있어 없어?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온 사람의 교통수단을 본 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온전한 에너지. 허경영. 허경영.